아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네요. 날씨가 많이 덥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원하지 않으면 얼음 찾으세요. 네.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날 덥고 너무 덥다고 식사 안 하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콩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넣어서 드시는 건 다 틀리긴 한데요. 이거 검은 콩 서리태예요. 보시면은요, 검은 콩 서리태 양도 무지하게 많네요. 지역에 따라서 뭐 소금도 넣고 뭐 이렇게 드시긴 하는데 좀 원래 잘 안 넣어요. 안 넣는데 저는 이건 소금 조금만 넣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좀 많이 안 넣어요. 열무김치. 역시 콩국수에는 김치 아니래요? 열무김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유명한 집이에요. 최대한 면을 안 끊으려고 해도 면을 끊는 건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끊을 거면은 이렇게 길게 뽑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입속에서는 끊어져도. 목도리 배양반들이 어디냐, 지역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모. 네. 사이다 있어요 혹시? 사이다나 콜라 있어요? 있어요. 콜라 있고 사이다. 네, 사이다. 사이다 하나 드려요? 네. 너 지금 눈 뭐냐? 컵 저기 있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한 그릇 먹어야 든든해요. 그리고 오늘이 저희 지역이 34도까지 올라간대요. 뭐 이제 아래쪽은 더 덥겠지만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덥다고 끼니 걸르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오늘 같은 날은 콩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